보고 싶어서 여러분들 김입니다. 오늘 영상은 금전지원 없이 PPL 없이 한 제품 한 제품 제가 골라서 브랜드에게 요청을 드려서 제품 지원만 받았음을 미리 알려드리는데요. 몇 제품은 직접 구매해서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저희 채널에서 후드, 캐주얼한 아이템 리뷰가 좀 많이 없어서 아쉽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프린팅 후드를 기대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무지 후드는 유행도 안 타고 하나쯤 갖고 있으면 좋은 머스트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오늘은 무지 후드티 대량 리뷰입니다. 자, 그럼 후드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오늘 리뷰는 가격이 점점 비싸질 예정인데요. 근데 운이 좋게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 앞에 세 제품이 기모 후드티, 나머지는 쭈리 후드티로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가성비 제품으로는 제멋 기모 후드티인데요. 기모가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어서 만족스러웠고 가격 대비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후드는 기본적으로 아주 미세한 차이로 개인 취향이 많이 갈리잖아요. 이런 요소들로 갈리는데요. 이렇게 나열하고 보니까 조금 예민한 것 같기도 하네요. 이 제품은 기모 제품이기도 하지만 좀 두툼한 후드에 속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두껍게 나온 제품들이 후드 부분이 두꺼워서 이렇게 후드가 이렇게 탁 뜬단 말이죠. 그래야 바람도 막아주고 뭔가 포근하게 이렇게 날 감싸는 기분이랄까요? 스트링 끝 처리와 아일렛은 모두 실버로 마감 처리됐는데요. 이 부분을 은근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레글런 슬립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깨가 자칫 잘못 드롭되면 괜히 더 부해 보일 수 있는데 그거 걱정 없이 구매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총장이 일부러 짧게 나온 제품은 아니지만 밑단 조임이 어느 정도 있어줘서 이렇게 너입 효과를 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밑단이 조금 조여주는 후드는 이렇게 너입 효과를 줘서 입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에요. 전체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착한 가격 대비 탄탄한 후드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왕 무지 후드티 리뷰하는 거 제가 조금 생소했던 브랜드도 넣어보자 해서 이 제품도 요청을 드렸지만 제가 좀 빨리 준비를 하는 바람에 연락이 오지 않아서 그냥 구입해버렸습니다. 이 제품 또한 세일 가격이 좀 착해서 가성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기모 처리된 제품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제멋 제품보다는 두께감이 살짝 얇아요. 원단 자체는 부들부들하니 제멋 제품과 조금 많이 다른가 싶었는데 좀 더 포근한 게 느껴졌는데 더블 기모라고 적혀있긴 한데 아마 피치 기모 인 것 같아요. 피치 기모라 함은 기모 안쪽 말고 면인 부분도 살짝 긁어서 기모를 일으켜준 걸 말해요. 그래서 피치 기모 원단이다 라고 하면 조금 더 보들보들하니 따뜻한 포근한 느낌이 들기 마련입니다. 후드 스트링은 실버 끝 처리가 되어 있지만 여기 끈이 나오는 부분은 아무 처리가 안 돼 있었어요. 뭐 저는 이런 디테일이 엄청 신경 쓰이진 않지만 여러분께서 혹시나 신경 쓰실까봐 알려드립니다. 어깨는 자연스럽게 드롭되는 오버핏의 후드인데요. 가슴 단면도 굉장히 넉넉 여유로웠고 총장은 그냥 일반 후드 총장이었습니다. 이 제품 또한 밑단도 살짝의 조여짐이 있어서 너입 효과로 입으시는 걸 좀 더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 제품은 나도 가성비 기모 후드 하나쯤 사보고 싶어 하시는데 제멋 제품은 좀 두툼하다고 했는데 그거보단 좀 얇았으면 좋겠어 하시면 이 제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제품. 이 제품 또한 그레이가 아니죠? 네, 맞습니다. 구매한 거예요. 브랜슨 제품인데요. 브랜슨 제품은 항상 뭔가 세일에 들어간 느낌? 그래서 그 세일 가격이 굉장히 가성비 좋다라고 느꼈던 브랜드 중 하나예요. 이 제품 또한 기모 후드인데 앞서 보셨던 제품과 동일하게 약간 피치 기모를 써줘서 겉에 표면감이 좀 더 보들보들 포근포근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피치 기모가 더 좋은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취향 차이입니다. 두께감은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제멋 제품과 동일했어요. 굉장히 두툼한 편에 속해요. 이 제품 또한 기모도 굉장히 잘 정리정돈 되어 있었어요. 아무래도 원단감이 도톰해지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두툼하게 딱 각 접혀 서 있는 후드 연출이 가능하더라고요. 스트링 마감 처리는 클리어하게 해줬지만 스트링이 나오는 이 아일렛 부분은 실버로 처리해줬고요. 제품의 총장이나 핏감은 앞서 보여드린 제품과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 제품 또한 이렇게 너입 이렇게 입어주는 걸 추천드릴게요. 브랜슨에서 후드를 구매하신다면 그레이 컬러도 좋겠지만 좀 여기서 컬러감을 좀 잘 뽑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입한 이런 포근한 아이보리빛 컬러도 굉장히 이쁜 것 같고 브라운 계열도 굉장히 잘 뽑았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도톰한 기모 후드를 찾고 있는데 조금 특별한 컬러를 찾고 있어 하신다면 이 제품 어떠실까요?
Suckers. 자, 이제부터는 기무가 없는 쭈리 후드, 테리 원단을 사용한 후드들인데요. 이 제품은 노드 스튜디오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미니멀한 옷장을 갖고 계실 여러분들께 좀 어울리는 후드일 것 같아서 준비해봤어요. 왜 미니멀하냐? 스트링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넥 부분이 굉장히 깔끔해서 코트를 입으실 때 이 스트링이 좀 걸리적거리셨던 분들께는 이런 후드도 어떨까 싶네요. 어깨도 탁 드롭되고 가슴통도 굉장히 여유있는 실루엣이에요. 그런데 다른 제품들과 좀 달랐던 점이 밑단 립 처리 부분이 굉장히 두껍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조임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게 밑단도 두꺼운데 막 총장도 길었으면 추천 안 드렸을 건데 총장이 굉장히 짧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와이드 팬츠와 매칭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실루엣의 후드티라서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쭈리 테리 원단을 구매할 때는 겉의 면보다는 속을 뒤집어 까봅니다. 이 안쪽에 수건처럼 보이는 테리 원단의 루프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가 저는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굉장히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단 자체는 굉장히 두꺼운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뭔가 탁 걸치셨을 때 뭔가 몸에 촥 흐르는 그런 핏 연출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후드는 나는 조금 더 깔끔 미니멀한 후드를 찾고 있지만 총장이 좀 짧았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 빅 유니온 제품입니다. 여러분들께 오트밀 컬러 추천드리고 싶어서 오트밀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 제품 원단 두께감은 앞서 보셨던 제품과 비슷하게 엄청 두껍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뒤집어 까봐야지. 루프 처리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정돈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레글런 어깨로 나왔기 때문에 레글런 어깨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까봐 준비해봤어요. 지금 모델이 입고 있는 사이즈가 라지 사이즈인데요. 총장 자체가 엄청 길지 않은 편이에요. 그리고 밑단 또한 은근 널널해서 좀 조임이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마르신 분들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알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단 조임이 없어서 너희 뼈가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나 말랐는데 하시는 분들께서는 차라리 사이즈 업을 하셔서 좀 오버핏 느낌을 내셔도 될 것 같아요. 스트링 처리는 실버 아일렛에 묶은 끈 처리를 해줬고요. 이 끈의 컬러감이 살짝 오트밀의 빈티지함과 잘 묶는 아이보리 계열로 나와서 저는 굉장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나는 레글런 쭈리 후드를 하나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브랜드는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Steady Everywhere라는 브랜드입니다. Steady Everywhere. 죄송합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기본템 위주의 브랜드라서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후드가 궁금하더라고요. 원단은 두툼한 편이에요. 그래서 앞서 보셨던 제품들보다는 좀 더 후드가 탁 잘 쓰는 편이라 제 스타일입니다. 딱 뒤집어 보시면 루프도 잘 정리가 돼 있고요. 어깨 선도 오버하게 잘 드롭되고 아일렛은 없었고 스트링은 묶음 처리해서 아예 아무것도 실버 디테일이 없어서 좀 더 깔끔한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 싶었던 게 총장이 좀 타 브랜드에 비해서 짧게 나왔더라고요. 밑단 조임이 없는 제품군들은 총장이 조금 짧게 나와줘야 내 다리가 길어 보이지. 그래서 이 제품은 깔끔하고 두툼한 기본템 후드를 찾고 계신다 하시면 이 제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브루먼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OCO 영상에서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이 제품 또한 앞서 보셨던 제품과 동일하게 좀 두툼한 원단감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이걸 또 좋아한다 이렇게 후드가 탁 서니까 이 그레이 후드티는 여러분들께서 흔히 보셨던 멜란지 그레이 컬러랑 살짝 다르더라고요. 살짝 더 밝으면서 오트밀이 첨가된 그레이 컬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색감 자체만 두고 봤을 때는 살짝의 빈티지함이 느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원단 안쪽 루프 잘 정리되어 있었고요. 스트링이 나오는 데는 실버 아일렛 처리를 해줬고요. 스트링 자체는 묶어서 마무리 지었더라고요. 스트링이 아이보리 컬러감이라서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후드 컬러감 자체가 빈티지한 맛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인지 좀 더 잘 묻었던 것 같습니다. 어깨도 자연스럽게 드롭되고 가슴통도 여유로워서 루즈한 실루엣 연출이 되더라고요. 밑단 조임도 없기 때문에 이걸 더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호일 것 같네요. 뱃살이 좀 있으시거나 골반이 좀 넓으신 분들은 이렇게 밑단 조임이 없는 걸 좀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강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또한 두툼한 기본템 후드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irls. 자, 마지막은 대망의 에이카 화이트예요. 가격이 좀 있는 편이지만 원단감이 좋다는 말에 저도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우선 기대한 만큼 원단감은 탄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청 프로 예민러는 아니기에 제가 준비했던 원단감들도 굉장히 탄탄하고 좋았거든요. 뒤집어 까보니 루프 정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었고요. 원단의 두께감은 스테디 에브리웨어랑 브루먼보다는 얇대, 노드 스튜디오 빅유니온보다는 살짝 더 두꺼웠어요. 딱 중간에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요 후드는 제가 사이즈 선택 미스가 살짝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슴 넓이 기준을 좀 보고 3사이즈로 구매를 해봤는데 제가 원하던 좀 오버한 느낌이 나려면 4나 5까지 가도 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과 똑같이 저도 이제 실수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뷰를 보시고 여러분께서 사이즈감을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일부러 실수... 스트링은 실버 아일렛에서 동일한 컬러감의 스트링이 나오는데 끝처리는 묶음 처리해줬습니다. 총장은 기본 총장인데 제가 사이즈 미스를 하는 바람에 조금 더 짧아 보일 수는 있겠네요. 밑단은 살짝의 조임이 있는 것 같아서 너입 효과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템은 왜 잘 팔리는지 알 것 같고 기본템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는 이유를 알 것 같은 리뷰였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상큼해! 이렇게 해서 무지 후드들을 우르르 가져와서 리뷰해봤는데요. 이 세상에 후드는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후드들 말고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드를 사세요가 아닌 이 리뷰를 보면서 후드를 구매하실 때 어떤 부분을 보면 아, 이게 내 취향이구나, 요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대량 리뷰에는 이벤트가 빠질 수 없죠. 이 제품 중 한 제품을 이벤트로 진행할까 하는데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이템들을 우르르 가져오는 대량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